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핍박받는 거룩한 성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아나니아가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3절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는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입니다. 이 해라는 것은 핍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성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 불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을 또한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따르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에 회개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단순히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모여든 무리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이 성도라는 것은 그냥 개념, 관념, 조언 불러주는 덕담, 덕스럽게 불러주는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불러주는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성도라는 것은 실제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의 호칭이에요. 삶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삶의 결과와 열매로 거룩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사람들,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호칭을 얻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도 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것이 축복인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태풍의 눈과 같은 평강이죠. 주변이 완전한 고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관영하고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죠. 이것이 완전히 끝나는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부르심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완전히 안식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정한 때가 다 끝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모든 악이 심판받고 소멸되는 그때에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이 두 때 외에는 우리는 여전히 싸우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누군가,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된 세상에서, 어둠된 세상에서 타락하고 죄로 관영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인생인 성도의 삶의 특징은 부딪힘과 핍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를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그 깊은 방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 끝에 추구하는 바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우리는 부딪히게 돼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 오른쪽 다 자기와 맞을 때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왼쪽 오른쪽 자기들과 맞지 않는 우리의 길이 또 제3의 길이 있을 때 우리는 이쪽 저쪽에서 다 욕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사실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바른 양심을 가진 자라면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 세상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말씀 따라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짓고 겪는 어려움과는 다른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의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가 빛 대신 주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은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성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거룩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돌을 닦고 내가 뭔가 수련을 해서 거룩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왜요?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진노를 받을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와 살을 찢고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죄에 매인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이 된 자들의 이제 삶은 무엇인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거 해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란 말은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차피 우리는 못 산다. 그러니까 주님만 믿자. 죄 짓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을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고 그분께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면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믿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순종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불순종하면서 나는 죄인이니까 죄 짓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짓밟아버리는 아주 극악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한번 비춤을 받고 타락하는 자는 더 큰 진노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인은 있지만
성도는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성도, 주께 속한 자들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이제는 내 걱정과 내 염려와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원하는 바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들, 거기에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많은 초기 기독교는, 기독교의 성도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간 자들을 사도 바울도 만났고 이후에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은 임파서블한 것입니다. 이미 병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병에 눌린 채로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만 있어야 됐던 완전히 무너진 그 인생, 그에게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을 힘도 없고요. 스스로 걸어갈 능력과 힘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자기의 판단으로 그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자리를,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으려고 하니까 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려고 하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자기의 행위로 이루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가 믿겠다. 내가 믿어줘야지. 내가 좋으니까 믿겠다. 교회가 괜찮아. 그래서 내가 믿겠다. 하나님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건 자기 믿음이죠.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한 믿음이죠. 거기는 회개가 없어요. 어떤 회개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내가 따라야 될 나의 모든 것, 내가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한 분. 이 찬양과 예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믿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싫어지면,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어려워지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입니까? 주께 속한 자입니까? 정말로 이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철저한 자기의 무능함을 느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스스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자리를 들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존재구나. 그런 자들만이 진짜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몇십 년 다녔어요. 그런데 뭐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남의 뒷말하고 여전히 자기가 기분 나쁘면 몇 배로 더 갚아주고 용서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믿음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어떠한 말씀을 듣고 뭘 배우고 어떠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해도 그 중심이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그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잘못했다. 입술에 찬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이구나. 주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변화받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성도. 핍박을 받고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의 성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야 돼요.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네 힘으로 지켜라가 아니에요. 그거 못 지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여기서 지킨다는 건 히브리어의 뜻은요. 내 힘으로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Walk, walk. 걷는다는 거예요. Together, 함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 된 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순종이죠. 그게 회개죠. 그런 자에게 순종이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가 거룩한 자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진짜 주께 속한 성도를 통해서요.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느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혈통만 됐다고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라고 계시록에는 얘기해요. 무엇을 이기는 자들입니까? 자기 힘으로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요.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회개한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을 체험해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라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에 주께 속한 성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깊이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죄에서 내 힘으로는 일어설음을 알고 없음을 알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주의 선을 행할 능력이 무능한 자임을 알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께 속한 거룩한 성도의 놀라운 삶, 어려움이 있으나 핍박이 있으나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체 기관인 준운사랑채 이민 법률 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 이 볼리비아에서 출발해서 30일 날 콜롬비아의 그 축구 결승을 위해서 기쁜 마음을 안고 이제는 우승할 수 있다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탔던 브라질 프로축구팀 샤페코엔시 선수 또 구단 관계자 취재 기자들 모두 81명을 태우고 간 비행기가 언덕에 부딪히면서 75명이 죽었습니다. 참 이제 브라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프로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미축구연맹은 즉시 성명을 내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축구연맹의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애도를 표한다. 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모두가 다 젊고 유망한 선수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가 무슨 일 하려고 이 도시에서 저곳까지 계획하고 작정하고 가지만 무사히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말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헛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년을 살 것처럼 계획을 하라. 인생의 계획은 천년을 살 것처럼 하지만 오늘 밤 죽을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내 영혼 데려가시면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영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택했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이제 마리아가 데리고 옵니다. 할례할 8일이 돼서 데리고 오는데 그때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제여 이제야 나를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일생에 남은 때가 메시아가 오리라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 축복하며 너는 죽는다. 그것이 너의 사명일 것이고 그리고는 너는 천국으로 오라. 이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눈물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한 시몬의 이야기.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사람. 그렇게 사명을 끝낸 사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시몬처럼 준비하며 시몬처럼 예수님 안고 축복하듯이 언제 주님 앞에 설지라도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영광스럽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시몬같이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째,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이 주님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이 경건하다는 말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율라베스라고 되어 있어요. 유와 라베스를 합친 건데 유는 올바르다. 라베스 생각하다. 이 두 개가 합친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섬기는 것이 경건이라 하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경건입니다.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동안 너희들은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 앞에서 율법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며 세상 것을 접하지 말며 너희들은 거룩하라 성결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경건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 향락에 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아무리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올라가도 그게 취하지 않고 다시 주일이 되면 교회에 돌아옵니다. 새벽이 되면 하나님 성전에 옵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내 영혼을 점검하고 나의 왕은 주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세상 기쁨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예배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과 죄악과 마귀 권세를 정복하는 진정한 영적인 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아빠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를 도화지에 그려오느라 애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오는데 그 다음날 이제 누가 먼저 발표할 거냐 하더니 반장이 제일 먼저 나갔어요. 도화지에 딱 나팔이 트럼펫. 이건 우리 아빠가 부는 나팔인데요. 우리 아빠가 나팔을 너무 좋아해요.
나팔을 불면 우리 엄마는 그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예.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걸 이 금빛으로 나는 이 나팔을 제일 소중하고 귀하게 간직하세요. 애들이 막 박수를 치고. 둘째 아이, 도자기를 보여주면서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윗대부터 내려오는 과부라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닦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굉장히 비싸대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와 박수 칩니다. 차례차례로 집에 비싼 카메라를 그려온 아이, 또 성룡차를 그려온 아이, 엄마 보석 반지를 그려온 아이, 여러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발표한 아이가 영준이라고 하는 아이. 그 이 아이가 나와서 자신의 도화지를 딱 펼쳐들자 아이들이 전부 다 키득키득거리고 웃기 시작. 그래 손가락질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합니다. 왜냐? 거기는 다 날가 빠진 쭈글쭈글한 베개가 예, 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영준이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엄마의 베개예요. 엄마가 늘 베고 주무시던 베개예요. 그런데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아요. 엄마는 더 이상 이 베개를 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빠는 이 베개만은 절대 버리지 말라. 지금도 아빠 곁에 그 엄마 베개를 놓고 주무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베개를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라고 소중히 여기세요. 때때로 아빠가 안 계실 때 나는 아빠 침대에 가서 이 엄마 베개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나요. 이 엄마 베개를 가슴에 안고 여러 번 울기도 했어요. 난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우리 엄마가. 이 영준이가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합니다. 떠들썩하고 깔깔거리던 기득거리던 그 분위기가 그만 조용해지더니 여기저기서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순식간에 교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영준이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영준이에게 엄마처럼 포근하게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개는 정말 오늘 어떤 아이가 내놓은 물건보다 가장 소중한 물건이구나. 그러자 교실 안에 모든 아이들이 영준이에게 박수를 보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 지위입니까? 자식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가 소중히 여기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를 소중히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만은 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경배를 뿌리치고 날 살리기 위해 내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나를 따라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 대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오직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이 시대의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 마지막 목표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죽으셔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몸이니까 영은 죽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그 저주 담당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으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반짝이던 켜놓고 징글벨하던 그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기 위해 여러분 길가에서 태어났어요. 길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가슴에 안고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쁨으로 품에 안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 맞이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은 경건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다림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만 그 기쁨이 큰 겁니다. 시므온은 기다렸으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 그게 뭡니까? 구약 전체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이 인류를 구원한다. 그걸 한없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요, 예수님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 Almighty God, the Prince of Peace. 예. 여러분, 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전능자래요. 평강의 왕입니다. 왜 아기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누구냐?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그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구약의 곳곳마다 346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시므온은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절망이라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이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신앙의 정제를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다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자, 기다리는 자가 돼요.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빌립보의 감옥 같은 곳에서라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던져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찬양할 때 주위의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두드려 맞고 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저 노래가 나오냐? 여러분, 바울과 신라의 가슴에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창 나이에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고 아내와 의논하고는 이제 시장에 조그마한 야채 가게를 시작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야채 가게 하면서도 늘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직장에서 쫓겨난 게 대해서 막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실직자야. 나는 인생 패배자야. 이제 난 끝이야.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날마다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가는 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빠하고는 선물이래. 예쁜 봉투를 하나. 이게 뭐니? 아빠 나중에 보세요. 그래, 애가 가고 난 다음에 궁금해진 아빠가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봉투를 뜯어봐서 예쁜 딸이 준 봉투를 뜯어보니까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해피 버스데이. 좋은 선물은 못해드려도 언제든지 쿠폰을 사용하시면 정성을 다해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올림 이렇게 사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 종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애한테는 쿠폰입니다. 종이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아빠한테 쿠폰을 줬는데 10분짜리 안마 쿠폰, 구두 닦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노래해드리는 쿠폰, 뽀뽀해드리는 쿠폰.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붙여놔서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 좋으면 두 번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힌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나는 정말 부자야. 난 참 부자야. 부부는 서로 손을 꼭 잡고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딸이 나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딸아이가 소망을, 희망을, 기쁨을 주었으니까 딸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실직자로 보고 나를 패배자라고 느끼고 상처안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래도 내 딸들은 나를 아버지로 가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고 내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는 감격한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신비로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도 이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절망스러운 사람이 와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살맛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작고 큰 모든 일에 주위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기쁨을 던져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목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던 독재자가 저렇게 죽는 모습을 봅니다. 총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살아가면서요. 영원하지 못한 그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붙들고 있던 그것이 순식간에 안개처럼 살아갑니다. 물질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명예가 사라져갑니다. 축구 결승에 올라 가슴에 쓸레임을 안고 탔던 비행기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비행기인 줄 아무도 모르고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권력도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 영원한 권세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몬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몬은 경건한 사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 그런데 이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메시아여 오소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그 통곡의 벽 앞에 수많은 하시림들 이스라엘 정통 복장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 쓰고 막 그냥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며 메시아여 오소서 그럽니다.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도 영안이 어두워 메시아여 오소서 기다리며, 당시도 시몬이 있을 때도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시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몬만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바로 저 아기다, 저 여인이 품고 있는 저 아기가 메시아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찬양할 때 가슴에 눈물이 있다는 거,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신비를 발견케 하고 감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모든 공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 나눌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불같이 임자여 밝혀주시고 우리의 무지한 영안을 열어주시는, 내 인생의 끝날 주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상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어도 교회당에 오면 십자가 찬양하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 감화받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지금은 비상으로 기도할 때다. 비상시국에는 비상으로 기도할 때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12월 5일부터는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새벽 5시에 내가 엎드리겠다. 비상기도라 했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친 후에 1시간 기도하겠다. 이렇게 새벽 예배 전후로 2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텐데 나와 함께 동참하겠느냐 했더니 부목사님들이 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엎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이거는 의무가 아닙니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은 다 동참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 밑에 조국과 미국의 비상시국에 비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그 말씀을 받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날부터 밤낮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그날부터 메시아를 기다리 성전에 와서 앉아가 멀뚱멀뚱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받아 주여 나로 하여금 메시아가 올 때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그 메시아가 메시아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소서, 얼마나 간절히 밤낮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께 할례를 행하려고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바로 저 아이다, 저 아기가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기도하던 아무도 달려가지 않습니다. 거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시몬이 막 기뻐서 달려갑니다. 왜냐?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기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눈물로 감동하며 기도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시몬이 그렇게 주제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할 때, 여러분,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아기 예수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그 심장으로 느끼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는 간격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물질이 세상 기쁨이 어떤 것이 끼워 넣더라도 그것을 다 빼버리고 여러분 주님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친밀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심장 박동 듣던 그 시간, 첫사랑의 은혜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심장의 박동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품에 안았던 이 시므온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의 눈에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눈물이 없습니다. 시므온에게만 감격, 뜨거운 불길, 성령의 감동, 그리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쁠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아. 극치의 기쁨, 환희의 기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여 당신의 종을 하여금 가게 하소서.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날 이를 때까지 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시므온처럼 하늘의 위로를 갈망하며 살아가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